오늘도 제가 김포에 있는 낚시터를 찾았습니다. 아, 저번 방송이죠? 제가 앉은 자리 딱 맞은편에서 낚시를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육질 받기가 참 힘들었는데 어제부터 이곳이 밤낚시에 무지막지하게 나왔답니다. 제가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봤죠. 자, 제가 앉은 이 자리에서도 어제 한 40여 수, 그리고 제가 앞번에 촬영했던 그곳에는 한 100여 수 정도를 낚으셨는데요. 요즘에 이 오후 시간대보다 아침에 해 뜨기 전, 그리고 해 뜨면서 10시까지, 그리고 이제 밤 10시 이후부터 입질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그 밤낚시에 멋진 쥐어림을 보기 위해서 두 대 낚싯대를 딱 세팅을 했습니다. 어제 이곳 40수의 주인공이 바로 저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이곳에서 낚시를 하면서 한 40여 수를 했는데 오늘도 딱 그런 입질, 멋진 입질에 당찬 손맛, 또 사이즈 좋은 붕어 열심히 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케미도 꽂아야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있네. 자, 케미부터 꽂고 수심은 측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제가 이제 낮에 일을 하고 금방 왔기 때문에 케미도 꽂아야 되고, 그리고 떡밥도 해야 되는데, 일단 케미부터 갈아놓고 밤낚시 준비를 하고 떡밥을 해서 밤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용할 떡밥, 뭐 대부분 제가 주로 사용하는 주 떡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뭐 촬영할 때나 제가 낚시할 때 주로 쓰는 떡밥인데, 보시죠. 이 새우, 오징어, 해초가 첨부된 어분 2컵. 이 떡밥이 약간 비중은 좀 있어요. 비중이 무거운 떡밥에 약간 또 봄철이니까 비중이 가벼운 떡밥. 어분 콩알인데, 제가 이 떡밥으로 낚시를 하다가 안 되면 이 단품을 사용해서 또 낚시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뭐 어분이 300cc죠. 300cc에 물성을 오늘 좀 많이 주려고 해요. 물 300cc. 보통 이 정도면 이제 보리를 2컵 정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보리 한 컵만 넣어서 물성을 많이 해서 콩알 낚시처럼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낚시를 할 때는 떡밥이 툭 들어가면서 퍽 퍼지는 그런 밥을 많이 사용했는데 오늘은 약간 좀 바늘에 오래 붙어 있고 기다리는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해서 낚시를 하려고 하니까 보리를 좀 작게 넣고 물성을 좀 넣어줘서 떡밥이 좀 찰지게. 자, 보리를 살짝 엎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차피 숙성을 해야 되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보리랑 섞어서 밤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이 이제는 어느 정도 숙성이 된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자, 보슬보슬하게. 자, 요즘에 이곳이 뭐 아시다시피 제가 한 2주 전이죠. 1주 전인가? 아, 1주 됐구나. 1주 전에 이곳에서 촬영을 하면서 수온이 한 6도, 7도 그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수온이 최고, 지금 9도까지 찍었어요. 9도 때 찍고 뭐 어제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8도대가 계속 유지가 됐는데 수온이 8도 정도 오르면서 붕어들의 활성도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서 지켜보면 뭐 제가 낚시했던 자리, 그리고 반대편,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 붕어는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날씨도 좋고 이제 수온이 9도 정도 올라서 물이 대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류 현상이 생기면서 이제 붕어들이 약간 오늘 낮 온도가 너무 올라서 약간 뜬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붕어들이 내려가면서 입질이 활발해질 것 같아요. 올라온다. 왔구나. 야, 얘네들이 떨어지면서 바로 받아 먹어요. 이게 꿈틀꿈틀 바로 반응이 안 오면 꿈틀꿈틀 하는데 이제 동이 트나요? 해가 살 틀려고 하는데 아유, 또 아침 시간에 이런 붕어 이런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 자 이런 새벽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왔구나. 역시
야, 이 찌올림이 쫙 타주네. 이런 찌올림이지 또. 이미 오느라. 자, 붕어 이쁘죠? 야야야야야. 막판 힘쓰고 있어요, 씨. 그러면 안 돼. 나와서 힘쓰고 그러네. 야, 이 붕어가 금색이야, 금색. 확실히 요즘 시기는 이 아침 딱 이 시간대가 활성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야, 붕어 이쁘다, 이뻐. 금색이야, 금색. 완전 황금색이죠. 자, 이런 금빛. 와, 이쁘다, 붕어, 진짜. 이게 사이즈가 한 30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붕어가 딱 아침에 또 반겨주는 그런 입질이죠. 찌도 쭉 올려주는 그런 찌올림까지 보여준 붕어인데, 이 시간대 햇살이 퍼지면서 이렇게 또 멋진 찌올림에 손맛까지 안겨주니까 피로가 확 달아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시간부터 이제 기대감이 확 상승이 되죠. 이제 넣으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 자, 황금빛 붕어 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왔구나. 올라온다. 그래, 그래, 그래. 왔구나. 아, 요번엔 또 사이즈가 살짝 아쉽네요. 힘은 왜 이렇게 써? 이 자식이. 자, 딱 떨어지면서 바다 붕어 입지. 아. 오늘 낚시 패턴이 이렇게 기다리는 낚시가 아니라 바로바로 밥을 자주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딱 떨어지면서 바로 딱 받아먹는 입질. 그런 입질 패턴이 지금 자주 나오는데 이럴 때는 밥을 자주 갈면서 낚시를 하시는 게 조과에 큰 영향이 있죠. 자, 아유, 고기도 못 잡겠네. 자, 이런 앙증맞은 붕어 또 한 수 나왔습니다. 왔구나. 어우씨, 꼬박꼬박 하더만 물고 있네, 물고 있어. 자, 힘 좀 쓰는데, 자식.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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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야, 이 붕어가 딱 한 마디 올렸다 내렸다, 한 마디 올렸다 내렸다 하더만, 바깥라고 딱 대를 트는 순간 쭉 차고 나가네요. 아, 붕어는 이제 완전히 바닷가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예쁜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왔구나. 뭐, 보시다시피, 어제 제가, 왔구나. 옆에 것도 입질해. 야, 입질도 이제 좋아졌는데. 사이즈. 그래. 그렇지. 사이즈 좀 되네, 또 사이즈 좀 돼. 그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이런 게. 에? 입질도 좋으면서, 사이즈까지. 궁금하시죠? 얼마나 큰지. 딱! 이런 붕어. 아, 생각보단 크진 않네. 아유, 가만히 있어라. 아유, 꼬리까지 나와야지. 한 35 정도 되는 붕어인데요. 야, 또 이런 놈이 또 찌올림도 좋네. 뭐 찌도 쫙 올리면서 손맛까지 안겨준 또 사이즈 좋은 붕어입니다. 왔구나. 왔구나. 뭐 채비도 이렇게 전에 이제 계속 들어오는데요. 이게 밥 넣기가 힘들게 들어오네. 이제 완전 이 시간대 붙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노지 같은 경우에는 이 낮 시간에는 잘 안 나오고 큰 붕어들을 낚기 위해서 다니기 때문에 낮 낚시는 잘 안 하죠. 하지만 이런 또 양어장에서는 붕어를 풀어놓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사료를 먹고 크기 때문에 낮 시간에 잘 나와요. 얘네들이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고, 또 얘는 또 체구가 또 괜찮네. 자,
오늘은 다 필요 없죠. 제가 붕어로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지금 몇 마리째인가? 여섯, 일곱 마리째죠? 자, 또 튼실한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왔구나. 아,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래, 더 올려, 더. 더, 더. 왔구나. 재밌네. 참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나시는. 아우, 힘도 좋아. 또 올라온다, 또 올라와. 아이고, 또 이거 뭔 일이래, 이거. 어? 이 아침에 왠지, 이거 어떻게 이거? 야, 씨, 미치겠네. 이 뜰채를 어떻게 뜨냐고. 예? 좀 큰 놈부터 떼야 될 것 같은데. 예? 오씨. 오, 이놈이 좀 크네. 여덟 하나, 이 두 마리다. 이 두 마리 어떻게 이거? 이 누런 붕어 두 마리. 예? 아, 이재미로 낚시하는 이재미로. 자, 이건 좀 놓고 한 마리부터 뜨겠습니다. 어우. 아유. 이 막판에 이거 난리가 났구만, 난리가 났어. 자, 바늘 빠졌고. 어, 아직 붙어 있나? 안 빠졌네? 또 한 마리 더 떠보겠습니다. 두 마리. 자, 일로 오느라. 어우, 무거워, 씨. 아우. 자, 바닥에 이제 완전히 집어가 됐어, 집어. 고기 붙었는데, 오, 사이즈 좋죠? 자, 두 마리. 그전 한 34호 정도 되는 붕어하고, 한30좀 넘는 붕어 두 마리